단장님. 예. 아무리 그래도 임동규 선수는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저희 마케팅팀 입장에서는 임동규 선수 팬이 제일 많은 건 둘째치고, 아니 유니폼 판매량, 입장권 판매량 이거 다 맞나와요. 게다가 이런 선수를 쉽게 버린다. 이게 우리 구단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죠. 프랜차이즈 스타 필요합니다. 아. 현재 임동규의 존재감을 지울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우리 팀 내에는. 그래서 프랜차이즈 스타를 데려와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없는 걸 어떻게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저는 작년에 최고의 투수진을 가지고도 타격에 밀려서 세이버스에게 패한 바이킹스와 협상을... 그러니까 그 김관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단장님. 잠시만요. 예. 뭐라 말 좀 해봐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직원분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윈윈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니, 뭔데요? 아, 지금 무슨 일을...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절실한 우리 팀은 상대방의 에이스에게도 밀리지 않는 1선발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선수가 우리 팀에 임동규가 있으면 우리 팀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면요? 동료들을 다독이면서 사기를 끌어올리고 우리 팀에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출신으로 우리 구단에 입단했던 골든 글러브 투수라면 어떻습니까? 단장님 설마... 결정됐고 미안하다. 그동안 수고했다. 드림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팀장님, 강두기 선수 유니폼 준비해 주십시오. 강두기요? 강두기 선수가 우리 팀에요? 네, 방금 전에 전화가 왔고 강두기 선수는 이제 우리 팀이 됐습니다. 김관식 아니었어요? 아, 그죠. 그 김관식 선수 유니폼도 준비해 주십시오. 김관식도요? 네, 우리 지역 1순위가 유력한 고등학생 손승민 선수에 대한 지명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이 트레이드죠. 손승민 포지션인 3루수는 두 달 뒤에 박항구 선수가 상무에서 제대한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